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네. 계시다고요? 윤주호 센터장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죠. 퀀트 담당이시죠, 원래? 네, 맞습니다. 네, 퀀트라는 게 이제 계량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네,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양도세 이슈가 나와서 어떤 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생각하다가 네. 염동찬 위원을 모시게 된 게 그 보고서를 내셨어요 며칠 전에 네네네. 그죠? 아, 세금 관련해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세금 이슈가 펀트적인 입장에서 장세 어떻게 이게 뭐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뭐 예, 분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 이슈가 됐을 때 장세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에 주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걸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아마 그 며칠 전에 낸 보고서를 조금 업데이트 하신 모양이세요. 그죠? 네, 오늘도 썼습니다. 네, 보고 그러니까 기계 그 얘기를 오늘 났으니까요. 좀 이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어제 나온 조치 그러니까 거래세는 반절로 깎아주고 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해주지만 그 이상은 20% 이상 그렇죠. 과세한다.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만 보면은 학술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왜 줬냐라고 하면은 줬냐 왜 줬냐? 네. 예. 양도세를 매기면은 네. 일단 뭐 나오는 거는 이게 한 개 자산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개 자산에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의견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양도세를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외 주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만 원 이상이면 현행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네. 제가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해요. 네. 근데 국내 주식에서는 1000만 원을 손실을 받고 예. 해외 주식은 800만 원은 이득을 봤어요. 예.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 세제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 1000만 원 잃은 거에 대해서는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내고요. 예. 800만 원 벌었으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렇죠. 둘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합쳐서 이게 모든 비슷한 성격의 금융투자 소득을 합쳐서 이렇게 소득을 세금을 매긴다면은 예. 이제 국내 투자, 해외 투자, 채권, 파생 상품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산 투자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전통 경제학파들의 이제 의견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아니라 행동 경제학자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 손실을 좀 미루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마이너스, 싶다. 그렇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이렇게 두 개의 주식에 대해서 났으면은 예. 손실은 실현하는 거를 좀 뒤로 미뤄요. 이렇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 되시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반면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빨리 실현하려고 한다는 예. 거죠. 왜냐면 장이 훅하면 이익 나는 것부터 팔아버리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준다면은 손실과 이익이 둘 다 난다면은 예. 어쨌든 이거 손실한 거를 청산을 해버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덜 수익이 나는 자산을 이렇게 로스컷을 유발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잘 나는 자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그 손실과 이 이익의 이 불균형성을 좀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학계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 입장에서 보면은 네. 조세의 기본은 소득이 있으면은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기는 편하죠. 거래만 있으면은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손실이 나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렇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세금을 매기고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익이 생길 때까지 다 합쳐서 이익이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이월을 해주겠다라는 점에서는 뭐 더 세금의 원칙에는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고 좀 실망스러운 거. 실망스러운 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금의 원칙대로 간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만 가는 게 맞죠. 네. 조세 기본 원칙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입할 때 두 개를 다 부과하는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세만 하고 거래세 양도세 둘 다 이렇게 뭐 거래세 비율 줄이고 양도세 비율 늘려서 완전히 양도세로만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아, 순차적으로 했다.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하니까 어쨌든 결국 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뭐 몇 년도까지 뭐 할 계획이다.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은 좀 더 납득하기가 편했을 텐데 예. 그런 거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2023년까지 거래세는 0.15까지 낮춘다. 그 외엔 없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는 전면 네. 도입인데 네. 거래세는 이렇게 낮추는 정도로만 간다는 거에서 네.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전부 다 농특세예요. 아,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거래세인데 그렇죠. 남아 있는 거래세 그렇죠. 코스피가 훨씬 더 큰 거니까. 근데 거기에 0.15는 거래세가 아니라 농특세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0.3%였는데 코스피는 네. 0.15가 농특세, 0.15%가 거래세고요. 네. 작년 6월에 인하를 하면서 농특세는 0.15%로 유지하고 네. 거래세를 0.1%로 해서 0.25%. 코스닥은 농특세가 없었으니까 0.25%였고 맞습니다.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거래세를 없이고 농특세 0.15%, 코스닥은 거래세 0.15%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목으로 따지면 제 말씀은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세는 폐지고 네. 농특세 0.15가 존치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네. 정확하게 보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거래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기는 거니까 일루네나 저루네 특세냐 거래세냐 이게 뭐 아닌데 그걸 왜 그럼 0.15에서 딱 그 다음 플랜이 없냐라고 전 생각해 보는 거죠. 농특세를 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2023년에 0.15까지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아니 뭐 이렇게 그거 하면은 뭐 다른 세법처럼 뭐 양도소득세 뭐 여기에 뭐 몇 퍼센트를 농특세로 전환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어야 그쵸.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게 아쉬운 네. 거죠. 당연히 그게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좀 손익통산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당소득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과 자본 소득을 합쳐 가지고 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간에 좀 분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서 이렇게 안전 자산을 좀 확보를 해 놓고 이게 위험 자산을 샀는데 위험 자산에선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네. 손실이 나고 이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데 좀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네. 근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이 투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진정한 의미의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이자 배당도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그렇죠. 소득인데 네. 손익통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한다. 네, 한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합쳐서 해주고요. 이게 작년에 그 3월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배당주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사가지고 가면서 예. 배당소득을 이렇게 얻고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은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 이건 그렇죠.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을 이렇게 유발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배당을 더 올리라고 주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투자 이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에는 배당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금융투자 소득이랑 이자 배당은 따로 별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당도 따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합치면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네. 걸 만들었고 기존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 또 배당에 대한 정해져 있는 세금은 다른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아, 통산 해줘야죠. 통산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가지고 통산 해줘야죠. 당황스럽네요. 그래야지 배당 투자 그렇죠. 그 매매 차익에서 손해 보고 배당 투자 이익 본 걸
퉁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아직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배당 소득을 통산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이게 확정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통산을 해주지 않고 위험 손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자산만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배당 소득이 확정 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배당 소득이 네. 그렇죠. 배당 줄이는 거는 이게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하네요. 회사 배당 정책에 의해서 빵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뭐 당연히 올해처럼 경기가 네. 안 좋아지면은 배당 그 성향이라든지 배당금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확정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따로 분리과세한다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실망스러운 면이고. 세 번째로는 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양도소득을 얻었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뭐 한 달 정도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네. 동일한 양도소득을 매겨야 세율을 네. 매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 특별 공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뭐 물론 아직 계획은 지금부터 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이 세법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은 내년부터 적용이 이렇게 되고요. 내년 동안에 시스템을 만들다가 또 의견을 합쳐가지고 내년 개정안을 2022년부터 일부 이제 반영을 하고 2023년부터 전면 반영을 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세 개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지금 법안으로만 보면은 몇 가지 좀 제 생각에는 네. 보완할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연동찬 위원 생각도 제 생각하고 좀 흡사한 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또 개세주의 원칙으로나 타당한 면이 있다. 근데 시점의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아쉬운 면, 이익통산의 문제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이 증권 투자, 이 유가증권 투자 시장 그리고 자본 시장의 입장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고려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여진이 있겠죠. 세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니까. 아직 뭐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업계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든지 딱 그거 원칙이죠. 원칙. 네.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산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조금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를 들어 네. 네. 하나 더 뭐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네. 부분이 있어서 네.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2022년에 내가 주식을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싹 다 팔아버려요. 2023년 되기 전에 싹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대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실패를 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과세를 하지만 이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이 투자자의 취득가액이랑 2022년 종가 중에서 높은 걸로 하겠다는 거죠. 높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종가, 네. 예를 들면 그 그때 보유하고 있을 때 거. 이게 훨씬 높아도 네. 그러면 네. 너 취득원가를 안 하고 이걸로 해주니까 급하게 팔지 말아라.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변동성 축소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건 괜찮네요. 네, 또 하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도 양도소득세 하면은 미국이랑 똑같은데 왜 굳이 한국 주식하냐?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건 그 명목으로 국내 주식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 범위가 250만 원이거든요. 네. 수익에서 2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과세하는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250만 원, 국내 2천만 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좀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시면은 안 좋은 법일 수 있고요. 2천만 원 미만의 수익을 얻는다면은 거래세는 낮춰주고 양도세는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의 비율은 한국의 600만 투자자 중에서 상위 5%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한번 데이터 좀 보고 싶긴 해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해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르기도 하거니와 600만 원으로 600만 주식 투자 인구로 한정하는 그 발상이 난 잘못됐다. 아니 이 추세로 늘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 그리고 그 왜 그러냐면은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본의 아니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습니다. 보험 들죠? 그러면 그 보험 변액보험이 다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하물며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600만 인구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라는 그 얘기는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사실 저도 뭐 좀 시장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 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고 싶은데 아마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아쉬운 방향은 맞고 방향성은 맞고 아쉬운 방향은 있고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세법이 바뀌는데 거기다가 거래세는 0.25%고 양도세는 20% 아니면 25%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까부어서 내용을 사시 보면은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 세 부담은 줄어드는 거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2천만 원, 지금이야 2천만 원이지. 그 예를 들면 결혼 한 분이다. 네. 그럼 이제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각이에요, 그죠? 각각. 저 그것까지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아니 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면 정프로 이제 우리 제수 씨하고 나눠서 하면은 각각 2천만 원 한도를 가는 게, 부부 합산은 아니고 그 개념인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손실 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라는 게 이제 명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업계에서 건의한 명분인데, 그러면, 그 농특세 부분이 있어서 0.15까지 존치가 됐으면, 그러면 이렇게는 해줘라. 거래세를 손실 나는 매매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전산으로 다 발라낼 수가 있잖아요.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지 말게 해줘라. 그건 어때요? 여기다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요. 콘트. 뭐 저는 뭐 농특세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 받는 기금의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 5%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야 이게 세제를 단일화해야 되고 손실 나는데도 세금 내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취지가 반영됐다면, 네네. 그러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0.15도 없애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퉁쳐가지고 손실 난 매매를 하면서도 거래세를 내게는 최소한 하지 않게끔 장치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저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 1년도 한번 봐줘라. 그래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손해가 많이 났어요. 올해 많이 벌었어. 그건 해주기로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3년까지 해줍니다. 3년까지는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아, 됐어, 그러면. 아, 이게, 근데 이 3년도 이게 충분히 긴 기간이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손실이 나면은, 이게 3년 후까지 이익이 이 손실을 다 메꾸지 못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건데. 아, 그러면 내가 세금이 작년에 뭐 2천만 원 벌어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3년 뒤까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면 땡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봐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손실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지는 않고요. 손실이 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올해 내가 세금 천만 원 냈어요. 어떻게 잘 벌어갖고. 그래 냈어. 네. 그 다음에 계속 3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네.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환급 안 해줘요? 환급은 안 해준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뭘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 다시 그거 세금을 매기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손실 3천만 원 보고 주식을 딱 그만두면은, 그만두면은 억울한지. 근데 그 다음에 벌 수도 있잖아. 그때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벌지 안 벌지. 손질 나오네. 나와. 어쨌든 이 양도세 소득세 취지 자체는 이렇게 마이너스 난 거를 이렇게 이월을 해준다는 거고, 이 얘기는 이게 사람이 시장 따라서도 그렇고 개인에 따라서도 그렇고
주식을 어떻게 항상 플러스가 납니까?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날 텐데 마이너스가 난 투자자들에게는 플러스가 날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네. 염동찬 의원이 아주 그냥 명쾌하게 네. 명쾌하네. 아유, 진짜. 염연 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명쾌하네. 네. 확 심각하지 않고. 네. 네? 자주 좀 봬요. 아, 네. 제, 네. 아, 네. 뭐 바쁘세요? 부끄러워서. 아유, 전혀 안 부끄러운 것 같은데 뭐. 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오늘 내일 매매 막 이런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염동찬 의원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낸 거예요. 안. 근데 이게 법제화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화, 그러니까 세제를 바꾸는 세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세금을 막 우리만 안 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본시장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시고 저희 3프로TV도 세금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시장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정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하는 문화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힘도 좀 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그렇게 지금 당장의 매매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 오늘 새로 바뀌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된 이야기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염동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시원했고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